오늘 로얄 멀티플러스 맞추기 하나 세팅해 봤습니다. 요거 설악 카트 몇 단이라고 해야 돼? 이거 2단 4단 카트까지 보통 우리 사시면 요게 요것만 따로 분리가 됩니다. 그래서 요거 테이블에도 올려놓을 수가 있어요. 여기 밑에 여시면은 여기 두께 빠지면 빠집니다. 이게 빠지고 요 안에 이제 서킷은 이 앞에다도 달 수가 있어요. 땡겨서 카트 있으면 앞에다 달고, 아니면은 본체 여기에 포터블로 이것만 따로 팔고, 요 카트는 또 따로 옵션으로 한 5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. 70만 원인가 하여튼에 지금 한대 세팅해 봤습니다. 이거 한 2, 3일 걸렸어요. 깨끗하게 세팅했습니다. 지금 MMH 안에로 바도 그렇고, 지금 기본적으로 소다라임 한통 새거 드리고, 요런 것들 올해 일회용입니다. 그래서 오래 못 씁니다. 그래서 내구성이 있어요. 이 안에 보면 기본적으로 1리터짜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작은 서킷에. 그리고 0.5리터짜리는 작은 게한 2kg 애들 쓰시고, 5kg 이상부터는 그냥 1리터 백 쓰시면 되고요. 지금 점검 싹다 해놨습니다. 지금 레귤레이터까지는 드려요. 레귤레이터도 더블로 드릴게요. 더블 해서 보시면 여기 5 정도 0.5, 그 1바 이상 안 넘어가겠어요. 물론 이제 로얄은 뒤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레귤레이터가 있죠. 아니, 압력 바가 있는데 카트 포함입니다. 요 카트까지 나오기 힘든데, 이거 말고 이제 벤틸 있는 게 있는데 세팅해야 돼요. 지금 날은 덥고 이게 일이 바쁘네요. 지금 이거 로얄 시 정품이고요. 그래서 오토플러시 누르시면 팝업 잠그시고, 팝업 뒤에 빠지는 거 호스 연결하시고, 지금 자 40까지 꾸준히 올라와 주는 게, 리킹 없습니다. 싹 점검했어요. 이거는 이제 소다라임 이거 내리시면 이게 주저앉죠. 그러면 여기 소다라임 3분의 2 정도 조금 더 채우시면 돼요. 그래서 깔끔하게 한데, 뭐, 이 카트 필요 없으시면은 본체만 해서 이런 작은 뭐 2단 카트나 3단 카트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. 자, 마취는 점검이 잘된걸 사셔야 됩니다. 한대 있습니다.